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써니입니다. 제가 오늘 날씨도 너무 좋잖아. 이번 주 아이들이 방학하는데, 저도 방학하고 싶네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자, 여기, 오늘은요, 제가요. 헌집은 싫어. 새 집이 나는 정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따끈따끈하게 2024 this year에 지어진 겁니다. 트리카 그라지인데요. 이렇게 포치에 나와 있습니다. 포치도 되게 이쁘게 돼 있죠. 근데 여기가 이런 나무 이 안에 텅텅 빈 게 아니라 뭐가 들어 있어요. 이 앞에 이렇게 기둥이 좀 이쁘게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이 앞에서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이게 빈집이고 가구가 없다 보면 소리가 좀 울려요. 아, 그렇죠? 자, 이게 앞인데요. 이 앞에 조그맣게 이렇게 플렉스룸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꼭 홈오피스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겠지만 요즘에는 홈오피스가 다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있죠. 집주인 장만은 어차피 그라지로 들어오니까 이 집은 뚫카 그라지입니다. 이쪽으로 그냥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스토리지가 커요. 작지 않습니다. 계단 밑에 공간을 충분히 이용해 주셨어요. 여기는 지금 하프베스입니다. 지금 1층에 방은 없습니다. 하프베스고 여기는 커트고요. 물이 좁지 않아 이렇게 나오네요. 물이 좀 좁지는 않네요. 이 타일을 안방에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대리석 타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와 엄청 넓죠? 넓잖아. 여기 벽난로 패널도 너무나 이쁘게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벽난로를요 여기서 막 장작 펴서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일렉트릭으로 분위기만 이렇게 내는 감성적인 벽난로가 인기인데요. 이 집이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또 안방도 또 부부만의 은밀한 공간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우드로요 이렇게 쉘브 해줬는데 되게 컨템포러리하게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뭐 넣어놓을 수 있게 이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고 여기 컬치가 돼 있는 게 다르긴 달라. 우에도 있잖아요. 두 개의 이 막대기를 여기다 쓰겠다 하면서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어우 이 창 보세요. 이 집이요 동네 안에 있는데 HOA가 없는 집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런 집입니다. 제가 이 밖을 잠깐 나가보겠습니다. 창밖엔 귀뚜라미 울고 저까지 어디 왜 이 사람 땅인데요. 여기는 뭐 내 땅 내 돈 내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부엌으로 입성하죠. 부엌으로 입성하면 걸치고 여기는 전자레인지 어븐이 돼 있고요. 이거 잘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여기 조금만 타일을 붙이잖아. 근데 요즘 추세는 사실 이거 원통자 붙이는데 이 사람도 원통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렇지만 면적이 커가지고 어때요. 튀기는 거 걱정 안 하고 한 번에 쓱쓱 닦으면 되잖아. 잘했네. 그냥 여기 있잖아. 마무리 잘했다. 코팅은 참 잘 지르고. 벽난로 부분하고 매치하려고 우드톤을 있잖아. 이분이 약간 우드톤의 분위기를 하나로 매치해서 여기는 쉘브를 했는데 이쁘죠?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로즈골드가 인기잖아. 이렇게 슬로우 클로즈 되고요. 로즈골드가 인기입니다. 여기가 펜츄리인데요. 빌더도 여기 그냥 뭐 철제로 하잖아. 뻥뻥 소리. 난 이런 게 좋잖아. 이뻐. 펜츄리가 이렇게 크게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브렉퍼스트 에어리아긴 해요. 근데 뭐 브렉퍼스트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난 여기다 그냥 큰 다이닝 놓고 있잖아요. 넓으니까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여기가 그라지거든요. 그라지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이제 머드룸처럼 해놓으신 거예요. 이쪽에도 이제 스토레지가 있고 이쪽에도 스토레지가 사실 있는데 제가 브라질을 가보겠습니다. 앞에서는 2-1인데 이렇게 돼 있는 게 난 좋아요. 사실은 월 돼 있고 다 각자잖아요. 이쪽에 가려면 또 피곤하거든. 그 문 도어도 되게 높았고 그 좀 엑스트라로 큰 건데 이 거라지 도어도 사실은 다른 데 4단이에요. 아실 거야. 5단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트럭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천장을 높이 빼주셨어요. 쓰리카 거라지. 좋잖아. 자, 그러지에서 나오면 여기 머드룸이고 여기 이렇게 우드톤으로 부분 우드로 포인트한 거 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2층으로 alright. 제가 사실은 이게 다크한 거보다 이런 라이트 컬러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너무 다크해요. 왜냐면 다크할 때 인기 있을 때 그때 산 거야. 그래서 난 아직도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다크하다고. 자, 근데 그거 바꾸는 게 힘들대요. 자, 이렇게 올라오면 하나 꺾어진 것도 좋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여기가 좀 동글동글한 거는 좀 싼 거예요. 이렇게 각진 거가 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 여기 이제 아시다시피 철제돼 있고요. 꺾어졌는데 여기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몰딩을 해준 센스는 제가 칭찬합니다. 그리고 계단 올라갈 때 이거 계단 밝으라고 이것도 설치해줍니다. 작은 빌더의 센스가 사실은
감동적이지 않나. 제가 이제 2층을 올라왔습니다. 2층 먼저 오른편으로 가시면 말이죠. 세탁실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 크잖아. 그죠, 크죠? 거기 여기다 너무 귀엽게 컬처로 있잖아요. 너무 귀여워. 여기 딱 정사각형이야. 나는 이제 여기도 벽 심심할까봐 몰딩 처리는 잘 해줬잖아. 이 옆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카펫이 없어요. 자그마한 방입니다. 새집이에요, 이 집이 새집. 옷방도 철제로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 우린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풀베스가 있는데, 아우, 이쁘잖아, 이 집. 아니, 이 사람은 나를 아나 봐.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올려주는 센스. 이것도 좋은 거다. 이거 물 먹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타입이에요. 바닥은 이렇게 돼 있고. 머리카락 잘 걸리게 큰 걸로 잘 해놨네. 여기도 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도 컬치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이쪽으로 또 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층에 방이 3개가 있어요. 근데 다 각각 풀베스가 딸려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주니어 안방 느낌으로 이제 한 거예요. 손님이 오시면 여기에 묵어도 약간 손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가족이 사는 집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사는 집도 있어요. 더블 베드리가 있잖아요. 여기도 샤워부스를 해주셨어요. 주니어 안방이다 보니까 더 넓죠. 넓어. 더 넓지 않아? 그 타일은 그대로 쓰셨어요. 근데 넓죠. 훨씬 넓고. 그러니까 손님 묵으시면 좋아. 이거 안방 아니야? 나도 착각했지 않나? 안방이 아니었습니다. 이쪽으로 옷방입니다. 옷방인데 이분이 감사하게 옷방 마저도 이렇게 여기도 나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집에서 좀 힘쓰는 사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을 나오시면 이렇게 바를 좀 해놨어. 나쁘지 않죠? 이렇게 넓은 공간이 아닌데 어떻게든지 플로어 플랜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럭트가 이렇게 큰 건 안 나와. 이쪽으로 2층에 홈오피스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머 세상에, 여기 데코레이션 어려운 거였다. 이거 어려운 거였어. 먼지를 많이 끼겠다 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네요. 제가 이런 거 사실 별로 칭찬 안 하잖아. 편든다고. 근데 먼지 낀다고. 이건 잘했습니다. 근데 놓치지 않고 여기도 이제 팬 달아줬잖아요. 근데 또 놓치지 않은 건 뭐냐면은 여기다가 그래도 클라젯을 준 겁니다. 빌더의 작은 센스. 칭찬해요. 여기가 말이죠. 안방이야. 안방에서 목말라 그러면 나와서 바로 먹으라고 냉장고도 이렇게 채워줬어. 안방입니다. 안방인데 그라지 윗방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 여기도 이렇게 이쁘게 분위기 좀 살리라고 해놨어요. 현장도 트레이실링 해놓고 여기가 모던하게. 모던 느낌 해놓고 한쪽 벽은 이렇게 몰딩으로 약간 포인트를 줬던 겁니다. 안방에 꽃이죠. 와우! 아까 2층에 있던 그 주니어 안방보다는 좀 더 럭셔리를 깔았죠. 럭셔리하고 컬처하고 벽에 포인트 힘주고요. 아, 이런 데서 말이죠. 이런 데서 네 키 정도면 들어가나? 어떤 분이 제가 옛날에 이게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 이제 사우나 벽에 같은 거 있더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면서 여기서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 집이 얼마나 이쁜지. 보고 싶으시다고요 딸이한테 전화 주세요. 그리고 아까 1층에 거기 이거 대리석 타일이에요. 이건 미끄럽지 않습니다. 미끄럽지 않고 겁나 비싼 겁니다. 이 물도 한 거 좀 봐. 기가 막힌 작업이네요. 이게 너무 잘했다. 여기도 그냥 시멘을 놔둬도 되는데 놓치지 않고 여기다 타일 했지. 그대로 또 다른 타일을 올려줘. 타일 작업 잘하는 사람은 난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도 끝까지 바닥도 이쁘고. 아우 여기 봐, 통짜다 통짜. 이 프레임이 없고 이렇게 유리 통짜로 한 작업이 어려워요. 여기도 지금 프레임이 없죠. 어려운 작업을 해냈습니다, 이 빌더분께서는. 그리고 이쪽에도요 타월 놓으라고 이렇게 해놨어. 나 이런 거 나쁘지 않죠. 대부분 막 문짝이 있고 그래서 여기도 문짝이면 정신없잖아. 근데 이 사람은 여기 공간을 그냥 살리고 이쪽에도 뭐 걸 수 있는 클라젯을 또 한 거야. 이쪽에는 이제 토일렛입니다. 어머, 안방에 옷방이 어딨냐고. 왜 물편이 되는데 옷방이 없어? Wait a minute. 자, 옷방은 이쪽으로 있었던 겁니다. 환하게 있잖아. 여기 좀 앉아서 밖에도 좀 볼 수 있고 사색을 즐기면서 이렇게도 앉았다가 서방이 오나 이렇게 그라지도 봤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옷방 잘 해놨다. 쉘브도 해놓고 여긴 긴 거 걸으라고 해놓고 여긴 짧은 거 걸으라고 해놓고 이 위에는 가방들 올리라고 해놓고 센스가 빌더는 센스쟁이야.
자, 여러분 이 집 잘 보셨습니까? 이 집은요, 세킨저 하이스쿨. 우리 어머니께서 요즘에 많이 여자들은 탐내는 학교죠. 세킨저 IT 고등학교에 아주 가깝습니다. 하이웨이하고도 3분 거리입니다. 제가 혀가 살짝 짧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혀가 짧은데도 얼마나 많이 그냥 말을 하려고 혀를 들락달락 하는지 여러분. 선생님 열심히 말하는 바로 여러분 위해서인데, 우리 아까 부엌 쪽에 설명을 미스해서 여기도 있잖아. 2층 거기 로프트에도 냉장고를 해줬잖아. 여기도 이렇게 음료수 냉장고 이렇게 해놔. 이쁘잖아. 이거 꼭 술을 안 넣더라도 음료수라도 이쁘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음료수에 맞게 컵장이나 커피하고 여기서 컵 있잖아. 이쁜 컵이나 그런 걸 하려고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센스는 모다니. 자, 여러분 이 집 잘 보셨죠? 이 집은 세킨저 하이스쿨이고요. 땅이 올드웨이. 그냥 아무도 뒤에 아무도 살지 않아. 뷰가 아주 그냥 클린하고요. 그다음에 조용합니다. 프라이빗해요. 그리고 이 집 쓰리카 그라지고요. 학군도 좋고 위치도 좋고 집도 새 집이고 너무 좋지 않나? 이 집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써니우한테 전화 주시고요. 써니우는 여러분입니다. 항상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써님 바로 여기 있어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집신. 우주 최강 에이전 써니였어요. Bye. See you later.